나왔습니다. 가격은 141만원입니다. 이렇게 시티 컬렉션 해갖고 한국에는 이렇게 서울 라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미용실에 왔고요. 오늘 여기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예인들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게 에스파? 동태규님도 여기 다녀요? 네, 맞아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와, 야, 나 맞아? 나 아닌 것 같아. 진짜 완전 딴 사람 같다. 여기 원래 내가 흉터가 있어서 막 몇몇 구독자분들 위에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보여. 실력이 제가 있는 분이네. 흉터까지 가리고. 여기 근데 워낙 유명한 데라서 에스파도 여기 샵 다니고. 그 내가 아는 그 넥스 레벨 에스파? 그치. 와, 대박인데? 나는 이제 또 원장님한테 받아서 뭐 실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찍을 만 나네. 촬영할 만 나네. 여러분 촬영할 만 나는데요. 아, 근데 또 이러고 악플 다는 분들 있을 것 같아. 항상 막 영상 찍으면은 외모로 악플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외모로 악플 다는 안 되지. 외모로 왜 악플을? 야, 너 왜? 잠깐만, 너 그냥 너무 웃겨서요. 아니, 외모를 지적할 때가 있나? 넣은 것 같은데 그 악플 단 거?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약간 뒷목이 뜨끈뜨끈하긴 한데. 아, 너 아닌 거지? 아, 절대 아니다. 근데 기가 빨개졌는데? 아, 씨. 야, 기는 거짓말 안 해. 아, 저 추워서 그래. 추워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성수동. 성수동에서 뭐 할 거냐? 얼마 전에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아빠님 프로필 사진 한번 찍으시죠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멋지게 또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시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오늘의 컨셉이 모르겠어. 근데 일단 캐주얼한 의상 하나랑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또 명품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명품 로고가 있는 이런 루이비통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필을 찍을 건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촬영 온 데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베이보리 스튜디오인데 여기가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분들 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촬영을 한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일단 제가 입은 옷 여기 이제 플렉진이라고 제가 PPL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오늘 내가 아침 일찍부터 샵을 가느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거든? 이런 날은 사실 막 옷 고민하다가 약속이 늦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가장 편한 거 셋업. 셋업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셋업으로 옷을 입었지만 안 꾸민 느낌도 안 들고 너무 과하게 꾸민 듯한 느낌도 안 들고 약간 꾸안꾼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은 것 같고 플렉진 브랜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칸디아니라는 이제 데님인데 칸디아니 데님? 칸디아니 칸디아니 데님 이탈리안 프리미엄 데님입니다. 기존에 나는 솔직히 이런 생지 데님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거든? 이게 기존 그런 생지 느낌보다 색감이 좀 더 어두워. 그래서 좋은 것 같고 포켓의 위치가 보통 이렇게 가슴에 있잖아. 근데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기존의 다른 트러커 자켓과 좀 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디테일 요 택 보이지? 요게 이제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어서 난 이런 택도 약간 좀 간지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핏 난 좀 여유있게 입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좀 여유있게 잘 맞아. 그래서 안에 그냥 티셔츠만 입고 얘는 트러커 자켓 입고 바지는 31 사이즈인데 내가 입었을 때 요 정도 핏. 그래서 바지도 살짝 여유있고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그런 핏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청청 입으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저는 이제 액세서리를 이렇게 체인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 아웃핏은 플렉진입니다.
이제 또 옷을 갈아입고 프로필 촬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꾸 거울을 보게 되네. 첫 번째 착장은 얼마 전에 이제 구매한 마르니 니트에 발망 셔츠, 자크뮤스 데님, 디올 스니커즈를 신어서 약간 조금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형, 이거는 제 입고 안 해요?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없는 거예요? 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없고, 왜냐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랑 그 주얼리 회사랑 콜라보이다 보니까. 어떠셨나요? 일단은 확실히 관리를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겨. 게임으로 치면은 아이템 느낌. 아이템 착장해갖고 이제 막 약간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촬영 내내 감독님이 또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아빠님 뭐 좋아요, 지금 뭐 포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옆에서 또 해주시니까 더 뭔가 약간 오버를 하게 되고 더 자신감에 취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착장은 뭐죠? 다음 착장은 또 명품 컨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명품 된장남 스타일? 약간 그쵸 그래서 일단 바지를 갈아입을 건데 지금 계속 찍을 건가요? 아 그런가요? 아 뭐 자신은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 잘한 건가요, 선생님? 아, 그럼요. 호주 천재입니다. 아, 지금은 에르메스 매장에 왔는데 요거 맨투맨 귀여운 거 같아서 요거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바지 손타운 스웻 팬츠랑 또 이 로고색이 잘 맞는 거 같아. 가격은 14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도 색감이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귀엽게 또 H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무겁지가 생각보다. 네, 휴대보다는 진짜 집안의 인테리어나 실제 정말 집에 쓰는 컵 있죠? 네네. 컵 느낌이에요. 그럼 한국에는 이거 서울만 나왔어요? 네, 서울만 론칭한다 하더라고요. 우와, 가격 괜찮다 그럼. 도자기. 그러면 발렌시아가 파리는 아예 안 들어가요? 파리는 런칭 예정이 없어요. 이게 13만원이죠? 네. 원래 가격은 10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맞아요. 홈페이지에서는 네. 다른 로고들이 10만원으로 떴었는데 네. 서울 로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서울은 이 금액으로 출시가 되는 거 안 떴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요즘 발렌시아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새로 나온 신발인데 너무 가벼워. 또 앞에 이렇게 사이즈가 살짝 들어가 있고 컬러는 총 세 가지. 흰색, 그리고 블랙, 그리고 워싱 들어가 있는 것까지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아웃핏. 너무 편하게 루이 비통 비니, 매트멍 셔츠, 스포티 앤 이치 맨투맨, 그리고 선타운 스웨셔츠, 나이키 슈프림 포스를 신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한번 입어봤어요. 발렌시아가 팬츠인데 이 재질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약간 차르르르한 그런 느낌? 가격은 112만원이고 요거는 여성 라인입니다, 참고로. 근데 워낙 옷이 루즈하게 나와서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아까 컵처럼 이렇게 시티 컬렉션 해갖고 한국에는 이렇게 서울 라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셔츠도 있고 뭐 자켓도 있고 티셔츠도 있는데 이거 셔츠 일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정판 좋아하잖아요. 20장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반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넘버링이 들어가 있어요. 맨투맨도 있습니다. 자수로 되어 있고.